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용산에서는 오늘 영수회담 의제로 경제와 민생 그리고 의료 공백 사태 이걸 해결하는 얘기를 최우선으로 하자. 민주당에서는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이것부터 논의를 하자. 뭐 이렇게 좀 맞서 있는 형국입니다. 내용을 볼까요? 이 표 보시죠.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 오늘 오후 2시, 형식은 자유회담, 의제 제한 없는 차담, 배석자는 3명씩, 그래서 양쪽이 4명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양곡법부터 특검법까지 민주당에서는 윤이 영수회담이 끝난 직후부터 강공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오른쪽에 작은 박스 보겠습니다. 양곡관리법, 이태원 전세사기특별법, 김건희 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산법. 뭐 대부분은 지난번에 일단 국회를 통과를 했지만 거부권에 막혔던 법인데 그것을 다시 꺼내들겠다 이런 겁니다. 홍익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압박, 5월 본회의 안 열면 국회법 위반이다. 그래서 지금 5월 2일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강경파가 재무장한 의사협회, 그래서 더 멀어진 것처럼 보이는 협상, 환자들은 자포자기. 오른쪽 사진 보십시오. 환자의 모습, 그 다음에 왼쪽 더 강경해진 의사협회 집행부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언 철회 없이는 협상도 없다. 자, 이 지도부는 지금 그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도 원칙인가요? 글쎄요. 아무튼 이면택 취임 땐 더 거세질 가능성. 환자단체 항의해봐야 무의미 좌절 상태에 빠져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엄호에 나선 한국 정부, 선을 넘고 있는 일본 정부, 네이버 라인 사태 외교 마찰로 번지나. 외교 마찰로 번지나가 아니라 이미 번졌습니다. 내용은 어떤 거냐? 이 가운데 보실까요? 우리 그 네이버가 일본에는 우리의 카카오톡에 해당되는 라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지금부터 2011년, 그러니까 13년 전에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 구조를 우리 네이버가 50, 그리고 일본의 손정의 회장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뱅크가 50, 5대5로 A홀딩스라는 걸 이제 소유하고 있는데, 이 A홀딩스가 바로 라인 야후라고 하는 라인을 갖고 있는 그 회사의 64.5%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느닷없이, 그야말로 느닷없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50% 지분을 포기하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인 이유는 뭐냐? 여기 보면은 2013년 11월, 작년 11월에 이 라인에서 5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빌미 삼아서 네이버로 하여금 손을 떼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형식적인 것은 행정지도, 일본 총무성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네이버의 주식 매각 압박. 우리 정부 외교부는 뭐냐? 우리 기업 차별 조치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맞서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6살짜리 졸린 도널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마음껏 놀린 바이든. 나는 여든 넘은 어른인데 나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도널드는 6살짜리야. 아, 그리고 늘 졸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놀렸다는 겁니다. 트럼프 조롱으로 고령 돌파, 논란을 돌파하고 있다. 대통령 비판 언론엔 유머 신경전. 행사장 박, 친 가자 시위, 친 팔레스타인, 반 이스라엘, 그런 시위가 지금 미국 대학가를 달구고 있죠. 중동 전쟁 상황 관련 언급은 피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론 시작합니다.